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숫자를 부풀린 중앙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지를 확인했으며 사전투표 당일 참관인단이 개수한 사전투표 숫자와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한 충격적인 부풀리기 그 증거를 똑똑히 보았지요.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에 참관인단이 작정을 하고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 전국에서 일어났었지요. 적게는 수십표에서 많게는 수백표 이상 조작했던 선관위 그뿐이겠습니까? 새벽 3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를 떼어내고 마구마구 투표지를 넣었던 충격 상황, 또한 전국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뜯어내고 투표지를 쓸어 넣었던 충격적인 영상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본 선거에서 전국 각 투표소에서 쏟아져 나왔던 가짜 투표들, 색깔이 다른 부정 투표들, 길이가 틀린 투표지와 또한 일련 번호를 이 절취하지 않은 투표지, 신권과 같은 빳빳한 수백 매의 가짜 투표지들도 우리는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40 총선거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함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30-40세대 드디어 행동. 광화문 수천 명이 모여 선관위 박살. 우리 이제 행동합시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30-40세대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파가 하나 되어 저희입니다. 고소를 그치세요. 아멘. 우파끼리 고소 그만하세요. 아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소 취하하세요 서로. 취하라. 저는 어느 당에 돈 받은 적 없어요. 어느 당에 소속되어진 적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파는 서로 고소 취하고 부정선거 진실규명 안에서 하나 되었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누가 들을까 싶습니다. 안 들을 겁니다. 아마 망해봐야 할 겁니다. 망해봐야 할 겁니다. 안 들을 겁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신 분들이 거짓을 향하여 불법이라고 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실된 두 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두 명의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을 정부와 정치인들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이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통계학자들이 초등학생이 알만한 그런 증거들이 수수룩백백한데 통계학자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 통계학자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또 언론에서 다룬다고 하면 이 부정은 분명히 드러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 암흑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진실 그거 하나만으로 이 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끝까지 저희는 이 진실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짓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는 지치지 않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맞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몰려서 벼랑 끝에 몰려서 이 부정선거를 수사한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싸움에 정말 사법부 거대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악과 싸울 준비가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도화선에 불만 지켜진다고 하면 저희는 일어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부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국민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준비되어 있으니 먼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할 말을 하나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거짓말하면 망합니다. 맞습니다. 거짓말하면 망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망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망합니다. 제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 그냥 이대로 가만히 침몰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도 이렇게 말하러 나왔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세력들이 왜 하냐면은 부정선거를 안 하는 정말 자기 양심상 옳은 것들을 찍은 것들을 속이기 위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끝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범죄자들을 찍지 않은 우리들이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인이고 성난이고 개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들이 행한 거는 반드시 보험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 받는 것입니다. 역대년 사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거 하나를 좀 더 보여드려야 해서 잠깐 좀 정지를 시켰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광화문에 부정선거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일간 베스트이조가 이제 올렸습니다. 자, 정강훈 목사 특별 생방송 국민이여 4.19 정신 5.16 정신으로 일어나라 미친 자 김정은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회포 일시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이승만 광장 동화 면세점 광화문역 6번 출구 대통령은 부정선거 밝혀내라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조국 구속 광화문 우파 7대 결의 사항으로 천만 조직하고 자유통일로 그러면서 이 일간 베스트 유저는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러한 광화문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광화문 수천 명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대로 하라! 법대로 제대로! 자, 지금 이 광화문에서 정강훈 목사님 측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부정선거가 국기문란 관련자를 엄벌하라. 선거 개입 방조는 반역.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제대로! 부정선거가 국기문란 관련자를 엄벌하라! 엄벌하라! 선거개입 방조는 반역이다! 반역자를 처단하라! 처단하라! 정부는 즉각 부정선거 선신고센터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십시다. CCTV 가린자가 범인이다. 범인을 압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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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준 교수 시원하게 말 잘했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구하는 함성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의 사무총장이신 김충일 전 국방대 교수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애국자 여러분!
원통합니다! 속이 울렁거리십니까? 화병이 생겼습니까? 불면증이 드십니까? 요즘 소화 불량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왜 이런 증상이 생겼습니까? 예,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오는 날 참가해 주셔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성! 앞에서 주요 연사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연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우파 인사들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승부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절대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동지 여러분, 111군데에서 단 한 군데도 단 한 표가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곳에서 투표했다고 속속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관위 서버를 즉각 확보해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초기에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민생 운운하는데 누가 민생 살펴달라고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교조를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통진당 잔당들을 체포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간첩들이 국회 들어가는 볼 수 있겠습니까? 범법자가 국회 입성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국가기밀을 취급합니다. 국가에다 갖다 바칠 것입니다. 이들을 즉각 체포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모시기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자, 고를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이 간첩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이재명 정가사범 구속하라!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맺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님,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함은 애국 세력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정강원 대통령, 정강원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우파 결집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원 목사님 말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정강원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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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뭉치자! 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준일 교수. 네, 윤석열 대통령님은 답하셔야 합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우리 부정선거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